여기는 신림역에서 4번 출구 방향에 있는 집이고요. 몇 분 걸리려나 여기는? 한 10분 정도 걸리려나? 제가 정확한 건 자막으로 처리할게요. 다른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반지하 투룸입니다. 비옵션 반지하 투룸이고 가격이 쌉니다. 500에 30. 500에 30에 투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500에 40으로는 가끔 나오는데 500에 30 치고 괜찮습니다. 500에 30이면은 뭐 투룸 기가 막히네요. 여기 한 1000에 40이면 이런 게 많고요. 500에 40이어도 가끔 있는데 1000에 40, 아니 500에 30으로는 많이 없어요. 여기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나오고요. 그리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3m 40 나옵니다. 큰 방. 안방의 크기고요. 그리고 여기가 주방 겸 거실이 되겠네요. 주방 겸 거실에 요 길이도 한번 재볼까요?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70 나오고요. 여기 화장실?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에 세면대는 없어요. 사실 있으면 뭐 더 당연히 좋겠지만 500에 30으로 이 가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역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괜찮네요. 작은 방은 요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2m가 되고요. 그리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2m 50이 됩니다. 그래서 2m니까 요렇게 침대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. 요 방에도 침대 정도는 들어갈 사이즈고 보시다시피 옵션은 없습니다. 요 정도 연식집들은 옵션이 없다고 봐야죠.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저는 아주 가격대비해서 500에 40이면은 뭐 무난하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500에 30에 투룸이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아주 A급 좋은 거 하나 발견했네요.